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번 한 주간 기억에 남는 일 있나요? 오늘 기억에 남는 일을 한번 글이나 그림으로 여기에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과 영혼에 각인된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속지 말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승리하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인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걸 알고 이번 한 주간 미션 있죠? 기도 창문 만들기.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기도 창문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직 안 한 친구들 있으면 다 도전해 보세요. 그 모습을 잘 담아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할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깊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세요. 창조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시마다 때마다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의
미리 정복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였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 절대 먹지 말자.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어요. 악한 신하들은 왕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매일 하나님을 향해 세 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은 렘넌트 타임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었어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다 보도록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왜요? 다니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과 영혼에 기록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악한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하지만 이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렘넌트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임금님, 나의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 다니엘에게 하늘 보호자의 응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 소문이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지금 전 세계는 병들어 있어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재앙과 저주와 멸망, 영적 문제와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모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영혼에 기록된 다니엘. 이 다니엘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도 다니엘처럼 매일 렘넌트 타임을 통해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메모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복음이 내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며 영적인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은 어떤 미션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잘 누렸나요? 이번 주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생각을 글이나 그림 일기로 기록하고 표현해 보아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지냈나요? 부모님과 이번 주 다니엘 말씀을 다시 떠올려보고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완성된 작품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소개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